우리가 알기로 진실과 거짓이 있고 선과 악,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더러움, 이렇게 이 세상은 그렇게 딱 분리가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을, 악에 분리되는 점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이 선이고 저쪽은 악이다. 자, 경계선이 있어. 여기가 선이다. 여기가 악이다. 여기가 아름다움이다. 여기가 뭐예요? 추하다. 여기가 진실이다. 여기는 뭐예요? 거짓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이쪽은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죠? 사랑 반대는 뭐예요?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거예요. 자, 이 선이 뭐예요? 이 경계선이 뭐예요? 선하다. 그렇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선한 게 아니었어. 그게 오히려 악한 거였어. 무엇을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나는 그것을 선하게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선한 게 아니었다. 무엇을 깨달으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선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조건적이야. 그러면 갑자기 뭐예요? 그게 선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니까 이쪽은, 이 선한 쪽은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일 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일 때 그 선은 진짜고 그 아름다움도 진짜고 그 진실성도 진짜다. 그런데 이쪽에 뭐예요? 조건적이 돼버리면 나한테 잘해준 것 같은데 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뭐예요? 나를 부려먹으려고 잘해준 거야. 그럼 그게 뭐예요? 악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한테 아주 잘해주는데 무조건적으로 잘해줘야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선한 거야.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딱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잘해주고 나중에 다 뭐예요? 보상을 받아야지. 그게 우리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옛날에 열심히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먹으려고? 본전 다 찾아먹으려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 못해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이래서 하고. 그래서 부모 자식 인연을 끊쳐.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이야. 무조건적은 네가 나중에 나를, 나한테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건 말건 그것과는 뭐예요?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제 감동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켜서 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안 착하면 얼음,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착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라는 게 나에게 제일 못해준 놈이 원수 아니요. 나에게 해를 가장 많이 끼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원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많은 곳에 무엇을 더한다? 은혜 사랑을 더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에,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면,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결국은 무엇을 찾아내야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아,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시킨 대로 내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아봐. 내가 너를 가만 놔둘 건가? 혼날 테니까 정신 차리고 시킨 대로 율법을 잘 지키란 말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건 아름답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는 거요? 갑질하는 것에 불과해. 자,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갑질할 때는 그 무슨 뜻으로 하는 겁니까? 사랑해서 하는 겁니까?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질하는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면 그건 다 뭐 아름다워야 안 한다요. 그게 또 싫어. 이것도 나를 또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감동할 가능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아시는 한 감동 없어요. 그러나 옆에서 보면 무지무지하게 착해. 왜? 안 착했다가는 뭐예요? 혼나니까. 그러면 그런 착한 생활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스트레스야. 오히려 내 유전자를 꺼가지고 병만 일으키고 질병만 악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을 때, 아,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켜주고 그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 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스며 있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실제로 우리들의 유전자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뉴 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근간이에요. 뉴스타트 근간.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저는 성경을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적이네요. 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십일조를 내야 복을 준다 하나요? 맞아요, 맞아요. 십일조 안 내면 국물도 없고 십일조를 내면 뭐예요? 하나님이 복 많이 준다고. 그 조건적이 아니야. 철저히 조건적이죠. 그게 무슨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할 말이 없어야 되겠죠? 근데 할 말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보세요. 십일조 얘기만 해도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 있는데 무슨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그때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 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마음속에 말은 무조건적이라고 들었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속에는 안 풀리는 문제들이 뭐예요? 말이 있다고. 근데 그게 풀려야 돼, 그게. 그것이 풀리면 속이 시원한 거야. 아, 이렇게 무조건적인 얘기를 나는 그동안 철저히 조건적인 걸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나비가 된 거야. 그게 옛날에 내 자신의 오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해탈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잘못 오해한 것 때문에 내가 받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 근데 그 오해가 풀리면서 뭐예요?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조건적으로 보다니. 예. 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맨날 뭐 해요? 명령합니다. 뭐 해라,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뭐 해라 말라 해라 말라 해라 말라로 시작해서 해라 말라로 끝나는 게 성경이다 하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뭐예요? 하라는 거 안 하거나 하지 말라거나 말라는 것을 한 경우에는 혼내줄 거다.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성경이 진짜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은 그건 생 거짓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자, 해라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라. 그래서 해라는 거 안 하면 벌 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또 벌 주고. 근데 무슨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으니까 벌 줬다 이거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오늘 저녁에는 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여러 시간을 제가 여기저기 이제 성경 구절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네. 길이요. 진리요. 네. 생명이라. 그래서 이 진리하고 생명을 합해가지고 뭐라 그러게? 빛이라 그럽니다. 빛. 내가 세상에 빛이로라. 내가 빛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빛이란 말은 이거 아주 대단한 말입니다. 빛은 진리요. 뭐라고?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는 빛일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없죠. 속 시원한 거죠. 없어요. 어떤 존재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 무조건적 사랑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 그 사랑이 생명이라는 거, 진리야. 그래서 진리와 생명, 그것이 빛이야. 빛, 아, 빛이야. 자, 성경이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뭐게? 명령, 제일 첫째 명령. 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명령은 한참 있다가 나옵니다. 제일 첫째 명령. 자,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그렇죠? 성경 이제 맨 첫 페이지입니다. 첫 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뭐라?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자,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 땅을 창조하시라고. 땅을 창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어야 돼. 그 진리, 생명. 빛이 있어야 돼. 그 빛은 어떤 누구도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텅 비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텅 빈 데다 대놓고 빛이 있으라고 라고 명령을 했어. 그 명령 들을 놈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명령이요. 왜? 자기가 이 어둠 속에 빛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데 빛이 있도록 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밖에 없으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명령을. 하나님 자기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좀 재밌는 사람, 재밌는 분이야.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하는 사람.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명령을 뭐라 불러요? 그게 명령이 아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네. 하나님 말고는 빛이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그럼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빛이 있어라. 그러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빛을 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그런 거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중에 완전할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완전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없죠. 없죠.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할 수 없는 사람한테 완전해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틀림없이 완전하게 해주겠다. 라는 약속이지. 약속! 알아. 나사로라는 젊은 청년이 죽어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 앞에 갑니다. 나사로는 시체가 돼가지고 그 당시 무덤은 어떤 형태였냐면 땅을 파서 묻지 않고 그 돌, 바위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그 문을 딱 봉해버린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오너라 할 때 그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 근데 왜 못 듣는 사람 죽어서 들을 수도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오너라 해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사로를 살려 내겠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약속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이 후유 하고 한숨 쉴 수 있습니다. 왜? 와, 나는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수하고 살지? 그게 아니라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나는 완전하게 될 거야. 하나님 시킨 대로 율법 630몇 가지를 지켜가지고 완전하게 살 거야. 그래야만 하나님은 나를 하늘나라로 보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막 수고하고 있었어요? 명령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오면 너희들이 그게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있어 보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 벌써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내가 착한 그 봉사를 많이 하고 해야만 천국에 가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제가 이런 말을 해드리면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감동은 안 오고 어떻게 생각하게 돼? 그럼 봉사 하나 안 해도 된단 말인가? 자꾸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냐? 해야 되냐? 안 되냐? 그것도 조건적이고. 또 뭐예요?
그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뭐예요? 조건적이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감동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전부 조건적인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 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조건적인 틀로부터, 그게 악령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그런 조건적 사고방식의 틀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건적인 그 틀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나는, 와, 그 꽃이 안에서 번데기가 돼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이러다가 여기서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밖에 나와보니 그게 아니잖아. 와, 내가 이 날개로 온 하늘을 누비고 다닐 수 있고, 크, 이쁜 꽃에 가서 맛 좋은 꿀도 빨아볼 수 있고, 우와,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해탈을 체험해보지 못하면, 그저 평생 꽃이 속에서, 번데기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보면, 아, 진선미, 아, 사랑이 있구나. 야, 난 아직도 그 맛을 보고 살지 못했구나. 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나에게 명령할 때 절대로 부려먹으려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다. 자, 이거를 가장 여러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엄마는 이 아기가 이뻐서 죽겠어. 자기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주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워.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엄마가 일주일밖에 안 된 애에게, 아기에게 명령을 해. 아기는 어떤 명령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엄마가 오줌 싸. 그러면 아기가 오줌 쌀 수도 없어. 아기는 자기가 언제 어떻게 오줌 싸는지도 몰라. 오줌 싸지 마. 라고 할 수도 없어.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언제 싸는 줄도 모르고 싸고 있는 게 아기야. 제가. 근데 아기가, 엄마가 아기한테,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엄마 말 잘 들어. 자, 그러다가, 아기야, 엄마 젖 먹어. 라고, 젖 먹으라고 명령한 것은, 그게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당연히 약속이죠. 젖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아기는 저쪽을 어떻게 먹는지 몰라. 엄마가 젖 먹으라고 명령하고 젖꼭지를 어떻게 입에 갖다 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사랑 안에서는.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명령은 명령이야. 맞아, 맞아. 명령은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명령이 약속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뭐 한 거요? 약속한 거야. 자,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점점 그 오해를 풀어가면 아주 그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세로토닌이 생산되고 도파민이 생산되고 엔돌핀이 생산되고 예, 멜라토닌이 생산돼서 보통 때는 잘 못 자던 잠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잘 오고 예. 밤중에 꼭 문제가 있었는데 편안한 잠을 자. 생리가 완전히 생리불순이란 게 이게 뭐 생리통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호르몬의 여러 여성 호르몬의 그 여성 호르몬 유전자들이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색깔 유전, 그다음에 이런 그 여러 종류의 유전자가 요게 그 타이밍을 잘 맞춰서 요게 켜지고 요게 꺼지고 그다음에 요게 하고 이게 다 맞춰서 순조롭게 생리라는 그 과정이 무사히 아무 일 없이 끝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켜져야 될 때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 말아야 될 때 뭐요? 꺼져버리고 이래 싸면은 균형이 다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생리라는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야. 결국 그 문제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내 속에서 정신적으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 생활 습관이 건강하지 못하다. 그 결과로 이제 임신도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뉴스타트에서 아 그렇구나. 야 이게 정말 진실이야.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이거를 깨달으면 점점 이 모든 균형이 맞지 않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조화롭게 돼. 그러면 생리통이 서서히 없어져 버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교회 가면 자꾸 십일조를 내야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그래서 교회 가면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십일조 안 낼 때는 사업이 잘 안 되더니. 내가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십일조를 안 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이 내가 하는 사업, 이 가게가 별로 손님이 없는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십일조를 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수입이 적었을지라도 그래도 10분의 1을 떼가지고 눈 딱 감고 탁 냈더니 다음 달부터 손님이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그런 간증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진한 교인들이 그 간증을 듣고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끝나면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복 받고 싶으시거든 십일조를 한번 눈 질끈 감고 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눈 질끈 감고 십일조를 한번 내봤다고. 그런데 여전히 손님이 안 와.
이렇게 되면 이제 혼란 상태에 들어가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그런 간증을 시킨 목사님부터 그 간증을 한 사람, 듣는 사람 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을 전부 뭐 다 무선적으로 조건적으로 봐요. 벌써 그 조건적으로 간증할 때 그 자체가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예, 여러분, 자 11조에 대한 얘기 한번 간단하게 해봅시다. 말라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저는요, 이 성경, 저도 교회 처음 나갔을 때는 십일조가 전혀 내기 싫더라고. 제가 또 수입이 많았거든. 그래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예, 우리는 한 3천만 원, 5천만 원 버니까 이게 500만 원이 나가야 돼 이게. 이게 투자할 때도 많고 500만 원 큰 돈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십일조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수고하고 번 돈 중에 10%를 바치라 그러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잠깐. 그 10%를 달라고 하는 하나님, 무슨 마음으로 그러겠습니까? 자, 흔히 생각할 때, 이 자식이 나한테 진짜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돈 내는 거 보면 안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돈 내도, 얘는 억지로 내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뭐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낸다는 하나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내도 문제고 안 내도 문제고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저는 참 11절 문제 이게 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뭔가 이해가 딱 돼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십일조에 대해서 깨달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 하는 차에 어느 날 병원으로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자기가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외출해야 되는데 그때 네 살밖에 안 난 손자를 좀 봐달래요. 아, 오래간만이지. 좋아. 데리고 와. 내가 퇴근해가지고 같이 댕기면서 그래야 되겠다. 근데 손자 데려놓고 갔어. 근데 그날 입건된 거 이제 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냥 들어온 총 수입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은행에 입금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다 그 미국선 다 수표를 씁니다.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에 얼마 다 써가지고 다 치료비를 내고 또는 보험회사에서 수표를 보내고 전부 수표예요. 어떻게 된 판인지 어떤 분이 이사를 가면서 현금
치료비 밀린 치료비 3,000불을 100불짜리 30장. 3,000불을 이제 주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안주머니 넣고 그래서 이제 손자를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좋은 시간 보내자.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런데 아, 이 손자가 할아버지 심각하게 의논할 일이 있대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문제래.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사준대. 근데 사실 그 한 달에 한 번 그게 참 자기한테 힘들대.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이면 참 좋겠다. 근데 한 달에 한 번만 딱 사주기로 해서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 지난 두 달 동안은 자기가 두 달 동안은 아이스크림 못 먹었대. 그래서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심하네. 그랬더니 아, 자기가 감기도 좀 걸리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악화될까봐 그래서 엄마가 안 사줬다 이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두 달 동안을 못 먹은데 그럼 엄마가 내 이제 감기도 다 떨어졌고 그런데 그러면 좀 빨리 아이스크림을 좀 사주면 좋겠는데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 생각을 안 한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오늘 저녁에 쿠버 살피사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시면 좋겠대. 아, 그래서 제가 물론이지. 네가 지난 두 달 동안은 못 먹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이 아니래도 한 달에 한 번은 뭐요? 그거는 먹어야지. 자, 또, 이때다 그러지 마세요. 했더니 할아버지 고맙대.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집으로 갔다고. 집으로 가서 이제 그 뭐 아이스크림 한 그 아이스크림 한 개 2불이었어 그때. 2불짜리. 아, 근데 현금이 없는 거야. 또 2불짜리 가지고 뭐 신용카드로 쓰기도 그렇고. 할 수 없이 뭐예요? 100불짜리 한 장. 형님. 좋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아가씨가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어주고, 우리 손자 손에 쥐어주고, 그 다음에 98불을 거스름 돈을 줄래니 한참 세야죠. 그렇죠? 그 얘가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돈을 쥐는 거 보고 얘가 놀란 거야. 할아버지는 돈을 한 장밖에 안 줬는데, 이 아가씨는 막 10불짜리 10장 하고, 네. 1불짜리 뭐예요? 아, 10불짜리 9장 하고, 1불짜리 8장 하고, 9장, 10장, 17장. 그래서 할아버지는 막 돈을 받는데 두툼하게 받는 거야. 그 얘가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무슨 돈인데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100불짜리라는 거야. 얘는 100불짜리를 구경 못했어 그때까지. 100불짜리인데 네 아이스크림은 2불짜리야. 그래서 저한테 뭐 그럴까? 할아버지 그 100불짜리 가지고 2불짜리 아이스크림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 50개. 그 애가 막 50개 같으면 이거 한 달에 한 개면 몇 년 먹을 거요? 4년을 먹어도 남아. 그 100불짜리 한 개면. 얘가 막, 와, 할아버지 부자래.
얘들은 아이스크림 가지고 부를 측정하는 모양이지. 와, 그 한 장 가지고 4년. 와, 그러면 할아버지 도대체 할아버지 주머니 안에 그런 돈이 몇 개가 있네. 다 꺼내서 좀 보여줄 수 없네. 그래서 꺼내서 보여줬어요. 29장이 더 남아있어. 그렇죠? 총 30장이야. 총 30장. 한 장 가지고 4년이면, 30장이면 몇 년이요? 4, 32. 120년이야. 늙어 죽을 때까지 먹어도 남아. 이 우리 손자가 막 그냥 뿅 간 거야. 할아버지, 와, 난 할아버지가 이 정도로 부자인지 몰랐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그랬게 손잡고.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야. 망군의 여호와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고, 그 창조했으므로 소유하고, 그거를 통치하고, 그런 하나. 나는 가질 것 다 가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거 없어. 응? 너는 커서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도 할아버지가 사줄 거고, 이것도 사줄 거고, 이것도 사줄 거니까, 너는 걱정 마. 망군이라고 나왔으면 거창하게 나온 겁니다. 그럼 거창하게 나왔으면 어떻게 끝나야 돼? 거창하게 끝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창하게 나와놓고는 갑자기 째째해집니다. 뭐라 그래요? 거창하게 망군의 여호와라 그래놓고 돈 달래. 그런데 이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어요. 화폐가 아니고 뭐예요? 곡식으로 내는 거야. 근데 이제 곡식으로 네가 밀 천섬을 하면 백성 내라는 거예요. 백가망 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드려? 창고에 드려. 창고에 들어서 왜 뭐 때문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양식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거창하게 나온 하나님, 거창하지도 않네 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망군의 여호와라 캤으면 뭐라 캐야 돼요? 저것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너희들은 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부족한 거 있으면 뭐예요? 언제든지 와라. 내가 다 준다. 이게 거창한 하나님이죠. 근데 거창하게 때려놓고서는 양식 떨어졌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딱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를 점잖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러게? 그걸 코미디라고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걸 시침이 딱 되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 이 코미디야. 하나님이 양식 떨어질 일 있어 없어? 없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를 시침이 딱 되고 하는 거는 그 무슨 코미디야. 하나님도 여러분 혹시 코미디 할까요? 코미디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안 하죠. 그건 틀렸어요. 이때까지 다 맞았는데 그건 틀렸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 코미디 절대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요 무조건 엄숙해야 돼. 그렇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즐겁게 해주려면 웃겨야지. 예. 네. 옛날에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 그 당시에, 요즘은 소개팅이라고 그러대요. 그때는 미팅 그랬어요. 근데 이화여대생하고 좀 미팅. 미팅하면 그때 이제 상대방을 어떻게 정해요? 제비 뽑아야 돼. 제비 뽑아야 돼. 그래서 이제 미팅 갈 때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 상대방한테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마음에 들게 하려면 뭐예요? 재밌게 해줘야 돼. 재밌게 해주려면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쪽지 같은 거 안 그러면 손바닥에다가 무슨 얘기 뭐 또 너무 이쁘면 흥분해서 잊어버릴까 봐. 아, 써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걸 뭐라 그래 칸닝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만약 호박이 걸리면 준비해 간 거 사용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어떻게다 끝나요? 천정 보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fine 끝나요.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웃겨줘요. 예. 네. 그래서 사랑하면 좋아하면 웃겨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게 안 하게 사랑하니까 가끔 가다가 하나님도 코미디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구나. 아시겠죠? 아. 자, 이제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양식 떨어졌다는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나를 어떻게 해라? 시험해봐.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이것도 농담이야. 시험해봐.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시험 한번 해봐. 11점 한번 줘봐. 말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줄 거다. 한번 줘봐. 복 팍팍팍팍 줄게. 그건 무조건적이네. 그렇죠? 자, 이거를, 이게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인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고맙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두 달 만에 한 번 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손자가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저는 그 당시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괜찮아. 요즘은 아이스크림 제가 가끔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그때는 아이스크림이 조금 들어가면 아영 뱃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뭐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손자가 맛있게 먹고 있으니까 왜 그런지 한 입 얻어먹고 싶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 하면 야, 그 손자 이름이 저스틴이야. 저스틴. 할아버지 한 입만 줘봐. 그랬더니 손자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지금 이거 두 달 만에 한 번 먹는 건데 왜 뺏어 먹으려는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 120년 아이스크림 먹을 돈 있잖냐? 그 돈 가지고 사 먹어라 이거야.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되는 말이지. 말 되는 말이지. 근데 원래 내 거 뺏어 먹으려고 그래. 이것도 보통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이 두 달 만에 먹는 건데. 말이 되죠. 그 제가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 돈 많아.
아버지 돈 가지고 사 먹으면 돼. 네 말 맞는데 내 돈 가지고 할아버지가 사 먹으면 그게 맛이 없어. 그랬더니 얘가 아니 왜 맛이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맛이 똑같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말이야.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맛에다가 네 사랑 맛이 더 나거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돈 주고 그냥 사 먹으면 아이스크림 맛밖에 없어. 사랑 맛은 없다. 그랬더니 말이 되는 것에 안 그러거든. 응. 우물쭈물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 조금만 먹을 테니까 한 번만 먹자. 사랑 맛 좀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고민을 하더니 주기 싫어가지고 고민을 하더니 할아버지 좀 봐달래. 오늘은 좀 봐달래. 이게 두 달 만에 한 번 먹는 건데 도저히 힘들다 이거야. 보통 때면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아이스크림은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도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주니까 사주니까 네가 너는 물론 받아서 기쁘지만 할아버지가 너를 사줬잖아, 그렇지? 근데 그 사줬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기쁜 것 같아 안 기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더니 할아버지 기쁜 것 같아. 그래서 주는 것도 기쁨이 있는 거야. 받는 것만 기쁨이 있는 거야 아니거든. 그러니까 네가 할아버지 한 입만 조금만 주면 너도 받는 기쁨에다가 주는 기쁨까지 왕창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말은 맞는데 오늘은 이게 두 달 만에 처먹는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조금 준다는 게 너무너무 큰 손해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한번 시험해봐, 그럼 시험. 시험해봐. 시험해봐. 한번 줘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네가 안 기쁘면 할아버지가 물어낸다. 할아버지 돈 많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 한 개 더 사 먹을 수 있는 돈 입을 준다. 만약 안 기쁘다면. 그랬더니 이거 뭐 믿지는 장사는 아니잖아. 그렇죠? 왜? 안 기쁘면 물도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오케이 할아버지 꼭 물도 줘야 돼. 그러더니 아이스크림을 제 앞에 갖다 대면서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진짜 조금만 먹었어. 맛있다. 우리 저스틴, 우리 손자 사랑 맛이 이렇게 좋구나.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그는 기뻐 안 기뻐? 그랬더니 기뻐. 그러더니요. 아이스크림을 다시 할아버지 이번에는 많이 먹어도 돼. 그거를 두 번째 첫 번째 아이스크림은 온전하지 않는 11조. 두 번째 할아버지 많이 먹어도 돼. 와, 그래서 두 번째 아이스크림 온전한 11조를 받아보고 나니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어. 우리 손자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싶으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자, 내가 할아버지가 지갑 문을 활짝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이 뱃속에 쌓을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아시겠죠?
이것이 십일조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박수 쳤죠? 이 순간이 무엇을 깨달은 순간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조건적인 것 같았는데, 아, 무조건적 사랑.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이렇게 진실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진선미 속에, 그 사랑 속에서 유전자가 팍팍 켜지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깨달음을 많이 얻으시면서 열심히 투병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